모든 브랜드는 소비자와의 교감을 꿈꾸는데 그들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감정적인 애착을 가지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제품이 딱딱하고 차가운 기계인 경우엔 그건 너무도 어려운 미션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기계도 마치 반려동물처럼 움직이고 못되게 구는 사람을 욕하게 되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기계는 그냥 기계일 뿐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감정을 불어넣은 브랜드가 있으니 바로 이케아입니다. 이케아는 2002년 공개한 램프라는 광고에서 버려진 램프가 마치 생명체인 것처럼 연출해 연민마저 느껴지도록 했죠.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이 광고는 그의 칸 국제 광고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의 메시지도 있었죠. Many of you feel bad for this lamb. That is because you're crazy. It has no feelings. And the new one is much better. 이 어려운 미션에 도전한 국내 광고 제작사가 있으니 그들은 바로 또라이 집단 돌고래 유괴단으로 이번엔 또 어떤 미친 광고를 만들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들어가자 이놈들아! 그들은 애들을 좀 풀어놓고 키우는 편이지 사람하고 똑같아. 잘 놀고 잘 먹고 그잖아. 대박아 일로 와. 여기 피는 집 맞춘다요. 일로 가 이놈아. 이놈의 새끼.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이번 작품은 HD 현대가 만든 새로운 건설 기계 브랜드 디벨론의 굴착기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기계 중에서도 중장비에 속하는 굴착기에게 인격을 부여한 의미화 작업은 사실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스토리텔링이죠. 생명체라는 생각이 1도 안 들고 오히려 기름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럴 경우엔 기계에 눈코입을 붙여서 캐릭터와 작업을 한 후 인격을 부여하기 마련인데 광고에서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생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분의 광고를 보는 과정에서 굴착기 대바리의 성장 과정을 보며 어느새 웃고 울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배우 강현중과 김종태님이 나오며 100% 돌고래 유괴단 광고로 두 분의 연기력이 광고의 몰입감을 한층 높입니다. 대바리 너 이놈의 새끼. 너 뭐 그 저 뭐 나쁜 굴착기 뭐 그런 거 되고 싶은 거요? 딱 혼내놔. 혼내놔. 어? 왜 그 저 동창들을 맞이 엎어놓고 뒤로 방상 소리라고 말썽 안 부리고 착한 굴착기가 됐으면 좋겠어. 대바리를 올바른 굴착기로 키우기 위한 이장님의 고뇌가 엿보이죠. 손 똑바로 들어. 심지어 이 세계관에서는 굴착기 2세도 태어납니다. 이 동네 굴착기는 죄다 내가 받았다고 봐야지. 아이고 아가. 넌 손가락 다 달렸는가 넌 봐봐.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디뎌보는 장군이. 그놈 참 씩씩하게 생겼어. 괜찮아. 아, 저 보도 봐. 아따 대바리가 장군이가 신기한갑다. 우리네 인생이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슬픈 일이 있듯 이장님과 대바리 사이에 이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유 아버님. 오랜만에 뵙죠. 어? 어땠어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전해요. 야, 이게 대발인가 보네. 에? 야, 너 언제 이렇게 컸냐? 응? 이 기분 좋은 이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매일 보는 일인데도 이렇게 마음이 좀 졸였네. 그래, 어디 가? 제가 항상 광고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스토리텔링을 꼽는데 돌고래 유괴단이 이를 잘 증명하죠. 이 차가운 기계 덩어리가 어느새 귀여운 송아지로 변해 있습니다. 대바리도 잘 인사드리고! 언젠가 잘 돼가지고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단순히 유머에서 끝나지 않고 굴착기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뒷부분도 깔끔합니다. 사회로 나가게 된 굴착기들의 역할. 야 충식 임마! 너 좋으냐 지금? 니들 선배님들이 지금
밖에서 얼마나 이게 자랑스럽게 일을 하고 계신 줄 알아? 탑승훈련 처음이지? 가보자. 엄마! 괜찮아. 대화라, 훈련은 어때요? 가끔 씻지도 않고 말썽도 많이 부렸지만 요즘 따라 너의 어리광이 그립군혀. 사람을 좋아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너는 최고의 굴착기가 될 거야. 언제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내 자식처럼 굴착기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굴착기들이 항상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디벨로는 정성을 다해 굴착기를 키워나가겠습니다. B2B 비즈니스, 즉 기업 대 기업 영업이 주인 HD 현대에서 뜻밖의 이런 매스용 광고를 제작한 이유는 소형 장비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 굴착기 면허 소지자 역시 5년 전에 비해 75% 이상 증가한 상황이죠. 이에 HD 현대는 기업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도록 돌고래 유계단과 손잡고 바이럴이 될 수 있는 병맛 광고를 제작한 겁니다. 실제로 HD 현대는 업계 최초로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해서 1.7톤 급 미니 굴착기를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죠. 특히 세계관에 동참해서 함께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기억에 남는 댓글 중에 굴착기 운전자를 편집으로 다 지운 건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도 대바리가 혼자 있다는 댓글이 있네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돌고래에게 물어봤더니 거진 울먹이는 목소리로 모든 조종석 뒤에 그린 스크린을 붙이고 찍은 후 후반 작업에서 조종사들을 다 지웠다고 합니다. 보통 영상을 찍을 때 그린 스크린을 붙이는 이유는 운전자는 남겨놓고 배경을 다른 장소로 합성하기 위해서인데 이번에는 배경은 놔두고 운전자들을 다 지우는 작업을 했으니 그 시간과 노력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울먹일만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HD 현대가 개발한 무인 굴착기가 있었고 상용화 단계라고 해서 그걸 소재로 영상을 찍자고 돌고래가 제안을 했었는데 촬영 시기가 일찍 잡혀 유인 굴착기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 작업 때 울었다고 합니다. 돌고래 유계단이 병맛 광고만 찍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엘리자베스 올슨과 정상적인 화장품 광고를 찍기도 했고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언젠가 돌고래 유계단이 만든 이 세계관들이 연결되어 엘리자베스 올슨과 뉴진스가 굴착기를 타고 등장하는 광고가 제작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